대화 2. 안녕하세요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2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. 그럼 근로계약서랑 월급 명세서 가져왔어요? 아니요. 모두 기숙사에 있어요. 그리고 연장근무수당도 적어요. 그러면 근무기록도 있어야 해요. 근무시간은? 기숙사 달력에 써두었어요.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요? 계속 안 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돼요. 그리고 보증보험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. 내일 근로계약서랑 달력, 월급명세서를 모두 가지고 오세요.